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? 아 혹시 이게 하이피스트라고 하이피스트에서 저의 하루를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취재를 해주는 분들이 오셨는데 혹시 이게 얼굴에 얼굴이 이렇게 좀 그래도 괜찮을까요? 네? 좀 내려놔도 돼요. 혹시나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주세요. 맞죠? 그럴까요? 여러분 너무 많이 기다렸죠? 아니요. 아니 보통 원래 팬 사인회 때 몇 명씩 있었죠? 50명. 어쩐지. 중간에 조금 고비가 살짝 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기다려준 팬분들 생각하면 또 그래서 하여튼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오버가 돼가지고 막 길게는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. 미안해요. 진짜 미안해. 나는 원래 100명 하는 줄 알았어. 피네이션에서 아 100명 괜찮으시죠? 아이 원래 하다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다 원래 이렇게 많았나? 왜 안 줄지? 그랬는데 하여튼 아 네 너무 오래 기다렸죠. 아니요. 몇 분은 좀 끄덕이는데 배고프죠. 네. 저도 배고프죠. 너무 배고파. 혹시나 모모들한테 꼬르륵 소리 들릴까봐 최대한 좀 이렇게 좀 많이 떠들었어요. 자 일단 뭐를 해야 되지? 답변 뭐 그런 거 한번 해야겠죠? 네. 신혜등이 시간. 그런 거 안 하면 또 아쉬우니까. 그게 좋았어. 아, 또 준비를 해주셨어. 혜진아, 가지마 답해줘. 오케이. 근데 지금 이 노래 좀 질리죠? 너무 아, 진짜? 울려. 미쳐버리겠네. 진짜. 뭐예요? 마리아자매님, 성호경 긋는 모습 보고 싶어요. 로사리아. 내 탓이요, 내 탓이요. 저의 큰 탓이옵니다. 저거 나야. 아멘. 나야. 또 뭐가 있지? 아, 좀 재밌는 거를 하고 싶은데. 어, 화사 언니, 미스터 빅, 헤이 미스터 빅 짧은 거. 너무 짧아. 전 좀 짧게 해요. 현타가 빨리 와가지고. 요즘 언니의 행복은? 외모지. 아 근데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막 뭐 립서비스처럼 들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. 그렇죠? 아니요. 아 진짜?
근데 정말 진심인데 뭐랄까 확실히 2주차 때는 음악방송이 좀 지치긴 하잖아요. 좀 뭔가 지치기도 하고 하는데 확실히 무무들 응원 들으면은 진짜 거짓말처럼 힘이 나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아 경험해봐야 알아요. 그래도 한번 음악방송을 해봐요. 이거 알 거야. 내 마음을 알 거야. 네. 어떻게 해야 되지?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? 짜증난다. 데뷔를 해봐야겠다. 화사의 발매곡 피처링 포함 중 최애곡은? 타이틀 제외. 그러니까 네 곡 중에서 아 최애곡 뭐가 있지? 조금 조용할 때는 LMM을 좋아하는 Do you wanna get someone? 저는 이번 부분 Do you wanna go somewhere? 우린 피하려고만 하잖아. 그리고 아무래도 드라이브 하면서 좀 마리아나 아모빗 들으면 저는 좀 엉덩이가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. 뭐 여기까지만 신나가지고 코스팅을 했어. 오케이 일단 포토타임을 빨리 해야 돼요 이제. 왜 포토타임 기다렸잖아. 천천히 해줘요. 천천히 포토타임 기다렸죠. 천천히 아 근데 이게 지금 또 이게 대관 시간이 있고 우리가 끝낼게. 나는 좀 빨리 끝날 줄 알았어. 진짜 미안해요. 일단 자 일단 순서대로 하나씩 다 할게요. 됐어? 아!
간다. 아, 밴드. 아, 어떡해. 그렇지. 야, 나 미쳐버려. 아, 네.
일단 얘네 회사원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. 오늘 또 특별하게 저희 이제 디렉터 언니 오빠 두 분이 계시잖아요. 한 친구가 이제 못 오게 되는데 킹키 오빠가 또 이렇게 연습이랑 다 해가지고 알람 받기 너무 힘들어. 너무 좋아. 자, 하여튼 이제 이렇게 팬사인회를 마무리를 어쩔 수 없어요. 저도 너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라도 뭔가 볼 수가 보게 돼서 너무나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진짜 이것만큼은 저도 제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어요. 거기에 이제 되게 막 그런 고민 뭐 그런 것도 없이 피네이션에서도 바로 팬사인회 이걸 또 잡아주셔서 피네이션도 하여튼 이제 다음 주 엠카 막방이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촬영으로는 오늘이 또 막방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무대 너무 즐겁게 할 수 있었고 되게 기가 살았어요 여러분들 덕분에. 아무래도 제가 좀 되게 그냥 좀 자유롭게 살아가는 영혼이다 보니까 우리 노모들을 좀 한동안 좀 고생을 좀 많이 시킨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저다면 좀 너무 미안했어요. 에헤이 노노 에? 근데 그래도 좀 속상하잖아. 내 가수가 좀 알아. 너무나도 고맙고 오늘도 처음으로 오신 모모들이 진짜 많더라고요. 그쵸? 네.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제 텐사 같은 경우는 또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써야 되고 좀 여러모로 잔인한 시스템이잖아요. 근데 가끔씩은 이런 팬사인회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기회가 되면은 이런 거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예수님 최고! 저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서 열심히 일하고 올게요. 부모들 너무 고맙고 진짜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시는 고마워요. 여러분들이 항상 응원해주셔서 제가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. 너무나도 고맙고 사랑하고 또 보자고요. 네. 고마워. 단체 사진 찍어요. 아 단체 사진 맞아. 단체 사진 찍어야겠다. 오케이 갈게요. 잘한다. 이거를. 자 이걸 갖고. 또 올라갔어. 너희들 죽고 싶어?